싶은 거 같아요. 그리고 축가 있고요. 네. 축하 영상 있고. 그래서 하고 여기서 다시 제가 진행하는 걸로. 네네. 네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지금부터 두 분의 결혼식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촉 점화를 여러분들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명의 신부를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드리면서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또 격려 박수가 들어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고생 많았고요. 네. 일단은 노래가 사실은 고음 불가죠. 제가 봤을 때 미미민우 씨가 네네네네. 사회를 너무 본 것 같아요. 재미가 무재미여서. 또 왜냐하면 네네네네 고생 많으셨고요. 눈물이 좀 났나요? 네.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아, 저는 첫 결혼식이었는데 자녀 계획 어떻게 되시죠? 자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행복하게 고생했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우, 일단 저도 이제 고기를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네. 와우. 결혼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포찰할 수 있는 오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좀 온전히 그 결혼의 어떤 그 무드를 좀 느끼고 싶었는데 그럴 뭔가 정신도 없고 우리나라 템포가 빠르구나.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화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면 좋은데 시간 내서 모이는 자리인데도 여기서는 뭔가 각박해짐을 또 느낀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좀.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저의 제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과연 이 빵댕이를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댓글이 예상이 돼요. 김장김치 이제 바로 장독대 넣기 전에 먹냐 이런 댓글도 예상이 돼요.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결혼이란 무엇이야? 운명처럼 또 여러분들 저의 또 그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냐면 눈이 또 높아지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블랙핑크 뮤직비디오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제니를 보게 되고 저도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참 살다 보면 언젠가 오겠지라는 것도 참 무책임 한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지금 제 앞길도 지금 전세집도 구할까 말까예요. 계속 월세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직하지 않고 편집이 또 이게 또 난항이 예상돼요. 제가 이제 생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 주제가 바뀌고 썰 같은 경우는 약간 갓길로 새고 나와줘야 이게 또 약간 그 생방에선 약간 그런 메타가 있거든요. 요즘은 좀 저와 그 비슷한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런 SNS 활동을 좀 겸업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그냥 혼자만의 그냥 망상으로 갖고 있어요. 연애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고요. 세포가 지금 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고 그냥 미연 씨 밥 먹었니? 어제 잘 잤어? 데이트 신청하기 안 하기 선택하시오. 혼자서 여러분들 너무 다 방송적으로 뭔가 흘러가고 진지함이라든가 진정성 이런 것들이 좀 제 안에 없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미면 탈모설이 요즘 굉장히 저도 이제 사실 좀 신경이 쓰여서 여러분들 탈모 약을 만약에 처방을 받게 됐을 때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기능 저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위냐 아래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선택의 동물이에요 여러분들. 비와 디사의 시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정말 이 광주 결혼식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이 여행을 통해서 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방구석에만 있고 방구석에서 방송하고 하다가 간만에 외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가는 것 같고요. 입시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봐 주시는 게
약간 구도는 진짜 거의 토크 유튜버로 좀 바뀌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느꼈다. 다시 본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뭘